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유나의 소리. 오늘은 제가 너무나도 진짜 급하게 급한 SOS를 쳐야 할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진짜 저소득층 아닌 저소득층이 된 상황 속에서 진짜 공공기관에 다시 한번 기초생활수급 대상 신청 요청을 좀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국민건강보험료에다 전화를 해서 저희한테는 이 돈이 너무 내기에는 너무 힘든 요건 요점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하소연을 해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 좀 돈을 좀 적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 그걸 좀 문의 아닌 문의로 전화를 좀 직접적으로 해서 상담하는 내용을 좀 들려드리려고 좀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도움 아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공공기관이라는 게 이 서민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하소연을 아무리 해도 이게 잘 해결되는 병이 거의 없어서 그 한마디로 꽁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챙겨주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힘든 여건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일단 제가 지금 제 앞에 발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일단 제가 살고 있는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서요. 복지과에다 연락을 해서 상담 아닌 상담을 좀 해서요. 좀 하소연을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전화를 좀 걸겠습니다. 여기가 스피커폰으로 돌려놓을게요. 네, 여보세요? 예, 그 월곡 동사무소죠? 전화 잘못 끄셨습니다. 241-5600번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지역번호를 눌러야 되나 보네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쪽 동사무소 쪽에다 연락을 한 건데 여기네요. 여기 행정복지센터? 여기 뭐지? 잠시만요. 제가 일단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있는 거라서 여기다 전화해야 되는 건가? 여기 보니까 복지과가 또 따로 있네요. 여기가 복지가 말 그대로 국민의 복지를 총괄하는 데라는데 여기다 한번 전화를 해서 제가 상담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안 되네요. 지금은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주세요. 전화가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다시 끊고
전화를 다시 한번 또 해, 다른 곳으로. 제가 원래 사는 동네가 여기인데, 여기도 다시 지역번호를 눌러야 되나 본데요. 41 예, 저기 복지과랑 연락을 해서 좀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어떤 복지 상담하실 거예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아, 복지 신청이요? 예예예. 예, 잠시만요. 그쪽 지통번호는 뒷번호 5623번이고요. 지금 연결해 드릴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잠시만, 지금 통화 중이시거든요. 예. 이렇게 전화 끊어주시면, 예. 몇 분 있다가 뒷번호 5623번으로 직통번호로 하세요. 5623이요? 예, 뒷번호 2241에 5623. 잠시만요, 제가 적어 놓을게요. 예, 다시 한번 돌려드릴게요. 예, 예, 예. 전화 연락이 계속 안 되네요. 기초생활수급 다시 재신청하기가 참 이렇게 힘드네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잠시만요. 예. 계속 전화기 돌리고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고객을 통지만... 됐나보다. 신호 가고 있네요. 예, 안녕하세요. 복지과 그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좀 하려고 좀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예, 예. 여보세요? 본인이 신청하시게요? 예. 아, 지금 재산도 혹시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몇 분이세요? 아, 저하고 저희 어머니 딱 둘이 있고요. 제가 엄마랑 같이 서로 이제 구직 활동을 지금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상황인데, 집도 딸랑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동사무소 가서 직접 복지과에 가가지고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는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통장 공개하는 것 때문에 어머니랑 또 상담을 또 해봐야 되는 거였는데 했는데, 그때는 어머니가 그걸 너무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 하셔서 부정적인 시선을 많이 보는 바람에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한 1, 2년 있다가,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건강이 많이 불편해지시면서 이제 병원비도 만만치 않게 들고 그랬 당시에 두 번째로 제가 예. 선생님 그 신분증 가지고 네. 동사무소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으세요. 그리고 뭐 아니 그러니까 두 번째로 받았을 때는 되는 줄 알고 제가 또 다시 신청을 하러 갔었거든요. SOS 아니 SOS 신청하러 갔는데, 그때는 안 되는 이유가 딱 그거였어요. 집이 작아고, 집값하고 땅값하고 요새 올랐기 때문에 그게 돈이 오버가 돼가지고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너무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다시 신청을 하려고 이렇게 문을 좀 전화를 드려본 거였거든요. 아니요, 빚 같은 거 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건 없으셔요? 예,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면 이제 가구 내 혹시 장애가 등록되어 있거나 그런 거는 있으신가요? 있으셨는데 작년에 11월쯤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아버지께 돌아가셔서 지금 어머니도 구직 활동을 안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금 막 예. 그 지금
저 정확히 저는 자세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제가 다시 한번 재신청하러 갔을 때, 그 말씀하신 분이 뭐라더라? 한 1억 조금 넘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만 얼핏 듣기만 해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좀 낙담을 하고 좀 집에 왔었거든요. 일단 신분증 가지고 동남부도 한번 방문하세요. 시간 되실 때. 아, 그래도 또 거기서도 안 된다고 또 이렇게 말 나오면은 기초생활수급 제가 신청할 수. 일단 서류는 제가 일단 드리고, 어차피 그 조사는 네. 구청에서 별도로 일단 해야 돼요. 그죠, 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제가 계속 사정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아, 아니, 이러면. 그때는 이제 담당자가 뭐 어떻게 주인은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 알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신분증 가지고 한번 상담하러 방문하세요. 다시 한번 그렇게 하면 될까요? 이제 뭐 서류를 저희가 드리면 그거 해오셔야죠. 해오셔서 예. 구청에 이제 그 별도로 저희 그걸 조사하는 팀이 있어요. 이제 그걸 예, 저, 그, 조사를 한번 해봐야 예, 그죠. 그러셔야 돼요. 그거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이 좀 없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정원했을 당시에 너무 돈이 너무 없고 궁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도 오늘, 요번, 올해도 제가 아버지 잃고 나서 제가 또 직장을 또 알바밖에 못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예. 아니, 아버지만 그때 이후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저 홀어머니하고 이제 저만 같이 둘만 살고 있죠. 예, 어머니랑 저랑은 뭐 따로 특별히 뭐 병을 갖고 있거나 따로 빚을 지고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속상하셔서 너랑 나랑 이제 더 이상 돈벌 때도 없고 요즘 돈날 때도 없는데 자꾸 공과금을 자꾸 나오고 막 쌓이고 있는데 지금 너무 심이 들어서 근데 좀 도움을 요청해봐라. 그 다시 한번 저한테 문의를 해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네. 그 시간 되실 때 신분증 가지고 방문 한번 하셔요. 근데 만약 그렇게 해서 또 동사무소 갔는데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아니 뭐 일단 된다 매몰차게 안 된다 부분은 된다 안 된다 부분은 예. 일단 여기서 뭐 말씀으로 드리는 것보다 일단 나와서 상담 받으시고 뭐 신청을 해보셔요. 근데 이번에 세 번째이기 때문에 또안 되면은 그걸 또 어떻게 너무 속상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걸 지금 믿지를 예. 못하시니까 신청을 하셔서 예. 그래도 또 만약 또 집이라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또 미끄러져서 또안 되면은 또 어떻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은. 아니, 단정적인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두 번째 신청하러 간게 최근이었거든요. 작년 말쯤이었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더 이상. 예. 예. 근데 그분한테 다시 가서 말하기에 너무 좀 부담이 좀 들어가지고. 예. 그거는 어디로, 동사무소 가면 돼요, 그것도? 월곡 이동. 지금 가면 돼요, 지금 혹시?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니면 제가 내일 오전, 점심시간 때는 안 계시죠? 아, 그죠. 그럼 제가 내일 오전에 좀 이른 아침에 좀 가는 게 낫겠죠?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이런 걸로 부담. 제가 너무 지금 생각하는 게 너무 지금 너무 궁핍해지다니까 너무 어머니도 속상해하시고 너무 답답해하셔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한번 드려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좀, 예, 아무튼 예, 그럼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동사무소에서 기초 아, 총 어, 죄송합니다. 기 동사무소 어디까지로 가라고요? 죄송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미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 조사할 거라는 게 뭐냐면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뭐냐면요. 어떤 조사를 하냐면요.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장들 전부 다 사본 복사해서 가져가세요.
그 사람들 봤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매월 수익률이 없는지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평가를 한두 달 정도 해가지고요, 없다 싶으면은 그걸로 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고 집안이 좀 연락이 안 되고 좀 삶이 궁핍하다 싶으면은 그걸로 해서 체크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을 해주시는데, 아 저번에 제가 한번 두 번 이상 했는데 안 됐거든요. 아무튼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지금 3시 38분 40분쯤 넘어가고 있죠. 제가 이 방송 끊고 나면은 실시간으로 몰래 녹방 몰래 사연 촬영을 해가지고 한번 영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리만으로 녹취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된다니까 일단 첫 번째 지금 이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동사무소 가까우니까 한 5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기차생활수급 대상 그 신청하는 거 다시 조사하신 분들한테 조사 그거 한번 해보고.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또 불안해요 솔직히. 왜냐면 두 번째 해외로 갔을 때는 집이 작아고 공시시가가 얼마 넘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미끄러뜨리니까 다시는 그거 할 마음이 여력이 안 생겼으니까요. 일단은 신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오늘 동사무소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도움 요청할 곳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건강보험 내는 데인데 여기다 한번 또 전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정을 얘기를 해야죠. 집안 사정 너무 이러니까 저희가 보험료 낼 여력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해야 되겠죠. 잠시만요. 여기 지역번호 여기 눌러야 되나 모르겠네요. 국민을 건강하게, 고객을 행복하게, 건강보험 고객센터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질병관리본부 상담 대행을 수행하고 있어 상담사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문의는 5번 화면을 보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이는 ARS를 이용하려면 9번 빠른말 서비스는 우물 정자 증명서 발급 및 조회 서식 택스 전송은 1번 보험료 및 기타 상담은 3번 건강검진 병원 이용 및 노인 장기 요양 상담은 2번 상담사 연결은 0번 채팅 상담 안내 문자 발송 상담사 연결입니다. 사업장 업무 및 4대 보험 납부는 1번 건강보험 적용 및 보험료는 2번 건강검진 및 본인부담 환급금은 3번 노인 장기 요양은 4번 각종 증명서 발급은 5번 그녀를 위한 상담은 6번 기타 상담은 0번 다시 듣기는 별표 전 빠른 상담을 위하여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를 누르지 않으시면 상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됩니다. 잘못 눌렀네. 상담사에게 폭언을 하지 말아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주민등록 잘못 눌렀네. 제한되며 모든 큰일 났네. 잠시 후 상담사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모든 상담사가 통화 중입니다. 고객님의 예상 대기 순번은 30번째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대기로 인해 과도한 통신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뒷자리를 잘못 눌렀습니다. 아유 젠장. 아무튼 제가 동사무소를 먼저 일단 여기가 6시까지죠 4시 안까지 건강보험사에다도 도움을 요청을 해보고요. 요청을 한 이후에 상담 문의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마치면은 바로 후다닥 동사무소로 좀 가보겠습니다. 솔직히 결론은 어차피 안 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할까 합니다.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 몰라서 일단은 그쪽으로
솔직히 제가 동사무소 가서 두 번 이상 대여본 적이 있어서 그렇게 신의를 갖고 있지도 않고요. 부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일단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말고 지금 보험사에다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안 되고 있네요. 결국 기계음으로 다 끝나버리네요. 동사무소는 아 저기 보건소는 일단은 공공기관 도움을 요청하는 ASMR 동사무소 가기 전에 일단은 전화상담을 짧게나마 했고요. 그리고 지금 좀 이따 가고 나서도 그곳에서도 녹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곳에서도 잘 해결되었기를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저에게 진짜 빛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는 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도 돼서라도 어떻게 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바람이 간절합니다. 솔직히 안 되는 쪽으로 많이 제가 치우치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은 제가 첫 번째도 그렇다지만 두 번째도 이게 안 됐기 때문입니다. 아휴 어머니 말대로 진짜 저희가 진정한 저소득층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잘 안 됐으니까요. 지금 건강보험회사도 지금 전화 계속하고 있는데 연결이 계속 안 되고 있네요. 지금 5분 동안 안 하고 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 보니까요. 일단은 윤호의 소리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ASMR로 오늘은 집 근처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기초생활 쓰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보고요. 그래도 뭐 안 된다 그러면서 조사 기록지에 대해서 따로 뭐 나오는 게 없거나 그러면은 또 좌절감을 또 맛보고 오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에 다시 한번 도전 아닌 도전으로 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지금 건강보험료 쪽에는 전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계속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도 안 되네요. 일단은 제가 오늘은 윤호의 소리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ASMR로 동사무소에다가 기초생활수급 대상 신청을 한번 했는데 이번에는 꼭 마치 될 것처럼 불신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긴 했지만 일단은 제가 이 방송 끊고 다시 한번 갔다가 와서 두 번째 ASMR로 제가 그곳에 실제로 가서 도움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까지도 하려고 그랬는데 보건소가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네요. 일단은 보건소 전화는 끊고요. 일단은 동사무소를 갔다 기초생활수급 대상 신청 대상에 해당이 돼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제 생활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진짜 삶이 너무 궁핍해져서 따로 어떻게 할 어떻게 답이 나올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급하게 혼잣말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ASMR을 이렇게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동사무소 갔다 오고 나서 공공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출발할게요. 고맙습니다.